진한 쑥 향기가 그윽한 봄나물 가득한 한 상에서 거리 가득 상큼하게 전해오는 개나리, 진달래, 제비꽃 또 벚꽃의 향기에서 봄의 향기로 물드는 세상은 온통 따사롭고 환하게 느껴집니다. 나도 모르게 쫓아가고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것, 우리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죠. 그리고 눈의 즐거움으로 빠져드는 것보다 더 깊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향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깊고 진한 향기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렬한 기억으로 남으니까 말이죠. 이 진한 봄 향기처럼 우리 사람도 각자 진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내기 위해 순간순간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뽐내고 계시는지요? 향기로운 사람, 진한 향기로 다가오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린 도반입니다. 도반지기 선업입니다. 네. 8815님 문자인데요. 다음번에, 네. 여러 도반 여러분들과, 이제 저도 꼭 동참하길 바라고 계시네요. 네. 함께 바람처럼 물처럼 다녀보자고. 그때 다 함께 꽃 한번 꽂아볼까 하냐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꽃 한번 같이 다 꽂아보면. 근데 저는 어디다 꽂나요? 저는 헤어스타일이 좀, 저는 그럼 귀에다 꽂아야 될까요? 아, 참, 이거 보통 일은 아닌데요. 보살님들은 다 저 머리에다 꽂으시고, 저는 귀에다 꽂고 다녀야 되는 건가요? 꽂고 이렇게 쭉 다니면, 그, 참.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꽃 꽂으면 아마 굉장히 그 도드라져 보일 것 같긴 한데, 네. 그 여러분들 위해서라면, 네, 뭘 못 꽂겠습니까? 꽃이라도 정말 한번 꽂아야 될까요? 네, 이런 생각이 정말 드는 그런 정말 화창한 그런 좋은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그런 화창한 날이었으면 정말 정말 더더욱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친밀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애, 우리가 자, 마이추리 이런 것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정말 친하다고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근데 이 친하게 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올라오게 되고요. 필요할 때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 이제 친하니까. 그런데요, 육방예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편이 아내에게 해줘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 꼽고 있는 것, 존중하라. 존중하라. 정말 아내를 존중하라. 이것이 육방예경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첫 번째 덕목입니다. 존중하라. 가까워지면 존중하기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같이 지내다 보니까 너무 옆에 있다 보니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잠깐씩 잊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인데요. 아내와 남편보다 소중한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부부가족치료라고 예전에 부르던 것이 지금은 부부치료, 가족치료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지금 배우자 영향기가 바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부부치료와 가족치료가 왜 나누어지게 됐느냐? 예전에는 그냥 가족치료 안에 부부의 역동을 바라봤다고 하면 지금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존재다.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 끼워서 일부러 넣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두 사람 부부, 배우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법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잘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가 틈이 조금만 벌어져도 다른 곳에서 사람이 끼어들어오던 물건이 끼어들어오던 중독 현상이 끼어들어오던
이런 식으로요.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막 끼어 들어오는 삼각관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다루어도 10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녀 문제와는 또 다른 그런 역동이 일어난다. 또 다른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관계에서 오는 것이 일생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배우자 간에 이런 친밀감이 없다면 정말 큰일이 되는 이유가 친밀감이 있는 부부관계에서 필요할 때 서로에게 의지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정말 존경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다 보면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확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존경. 여기 하나 더 보태자고 하면요. 육방의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꼭 선물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애정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애정이 아니라 표현이다. 애정이 아니라 표현이다. 여러분, 애정이 아니라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여러분이 안 하게 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지요. 여러분, 지혜 반대말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 기억하시죠? 지혜 반대는 어리석음인데요. 어리석은 것 중에 정말 어리석은 것은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무한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를 사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5에서 3을 빼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탐진치. 정말 중요한 것이 어리석음을 빼는 작업이거든요. 탐진치. 정말 5에서 3을 빼면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표현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을 한다고요? 자그마한 선물. 그런데 이것이 항상 마음의 선물이죠. 마음의 선물을 아내에게, 마음의 선물을 남편에게, 아내와 남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면 그 상대방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은 자그마한 선물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내 마음에 정말 지금 애정이 있고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물에는 보이는 장신과 같은 것도 또 있지만 무제칠시라고 해서 돈안 드리고 하는 7가지가 있죠. 밝은 미소.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손짓 몸짓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이 사랑의 길을 트기 위해서 사랑의 길을 트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로 여러분이 다가서서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등을 다독여주고 하는 이런 스킨십 이런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이렇게 가까이 온 손을 탁 쳐가지고 너무 놀래서 그때부터 정이 확 떨어졌다는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정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정이 확 떨어졌다고 해서 그 뒤부터는 오지 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어디로 오게 되느냐. 가정법원에 와서 제 앞에 딱 앉아 계신 분을, 그 사연을 듣고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서로 간에, 애정이 아니라 표현이다. 이건 너무너무 요새 많이 제가 느끼게 됩니다. 서로 정말 애정이 아니라 표현이다. 표현은 근데 꼭 장신구 이런 것도 되지만 무제칠시를 활용해서 따뜻한 눈길, 그리고 부드러운 손길, 이런 걸 활용해도 된다는 거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친밀감, 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서로의 소유물을 함께 나누는 것도 친밀감에 들어간다는 것.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친한 사이에는 요거 좀 빌려서 쓰고 이런 거 허용을 하잖아요. 친하니까. 연필 좀 빌려줘. 그럼 연필 빌려주는데 친한 사이인데 안 돼! 연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진 잘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친한 사이에 서로의 소유물을 함께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감이죠.
친밀감이 있는 사이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이 속에 정서가 흐르니까, 감정, 따뜻한 감정이 흐르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의사소통을 친하게 하는 것이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친밀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친밀감의 요소들이 또 개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동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자, 친밀감을 여러분들이 느끼려면은 아무래도 자신의 내면적인 것들이 하나하나 덮어놨던 천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걸 갖다가 언커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커버라는 게 이렇게 씌워놓는 거잖아요. 씌워놓는 것을 언 반대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덮어놨던 것을 없앤다.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점점 친밀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얘기를 안 해가지고 부부 사이인데도 너무 얘기를 안 하면 크렘린이란 말 듣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도저히 모르겠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말을 해라, 말을! 이렇게 얘기를 또 하게 돼. 말을 해라죠. 도대체 인간아, 말을 해라. 이렇게 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말을 해라. 이거를 표현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이 방법을 모르셔가지고 꾹꾹 눌러놔만 놨다가 그냥 한번 폭발하실 때 너무 무섭게 폭발하면 더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어우. 이거 말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얘기를 안 하는. 그러면 더 답답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화법을 꼭 배우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요령이거든요. 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열정이란. 이건 뭐냐면 두 번째 요소인 열정은요.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고 싶은, 다른 사람과 정말 상대방과 하나가 되고 싶은 강한 욕구. 이 욕구가 드러나는 상태를 열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열정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친밀감이 우러날 수도 있고요. 오히려 열정이 친밀감의 자극을 받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 열정이 너무 강렬해서 오히려 친밀감이 확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열정이 너무 열정적이라서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거든요. 확 달라드니까, 아유, 그게 안 되겠다. 이건 뭐, 아유, 사람을 다 태우게 생겼다. 이렇게 겁을 먹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던가요?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쑥 들어오면 놀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왜 이러지? 지금 안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자, 그래서요. 보통 사람은 교제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끼는 사람보다는 교제가 가능하도록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에게 더큰 열정을 가지고 또그 열정으로 그 사람을 정말 깊게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교제가 가능하도록 자기 자신을 이렇게 허용적으로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더더욱 열정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게 된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하고요. 다음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바로 신뢰. 또 이건 여러 가지 번역이 되는데 커미트먼트라는 것은 뭐 정말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 신뢰 이런 걸다 뜻하는데요. 무엇보다 저는 신뢰란 말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 이 신뢰라는 것으로 요새는 이제 훨씬 많은 쪽에서 해석을 하고 있고 맞는 것 같고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적이다. 참 좋죠. 그런데 그 기초는 신뢰가 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여러분 도장을 꽝 찍어서 결혼하게 되면 신뢰가 없던 신뢰도 싹 트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건 부담인데 이렇게도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음의 약속을 법적으로 담아서 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여러분이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사랑이 쭉 유지하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이 꼭 필요하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유지를 쭉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또그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이두 가지가 매치가 안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일치가 안될 때. 자, 여러분은 결심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계속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곁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일까요? 정략 결혼인 경우가 있습니다. 쇼윈도우 부부. 여러분, 쇼윈도우 부부가 뭐예요? 집안끼리 결혼했으나 애정이 별로 없고 사실은 결심이 제대로 쓴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상대에 대해서 신뢰가 별로 없는 경우인데 그래도 집안끼리 해놓으니까 정략 결혼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쇼윈도우 부부로 어떤 행사만 있으면 서로 웃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실을 보면 서로 따로 각방 쓰고 따로 살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결혼은 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순간에 해야 될걸 해야 되지만 정말 신뢰라고 하는 가장 큰 결심이 안돼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말 도장 쾅 찍고 결심했어. 아우, 이 사람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야지. 정말 신뢰 100%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뢰를 답하지 못하고 도장만 쾅 찍고 배우자에 대해서 정말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건 또 신뢰를 깨는 경우인데요. 이때가 언제냐? 이게 바람 피우고 이러면 또 그런 것이죠. 신뢰가 다 깨지잖아요. 도장은 꽝 찍어놓고 정말 제대로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자, 이럴 때 어려운 시기, 사랑이 침체됐을 때 정말 신뢰하고 또 신뢰하면 그래도 이 사람 정말 이 사람 이런 것이 결국은 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이 된다.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 상대방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존중한다고 하는 것이 될수 있겠습니다. 존중하고 신뢰하고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친밀감을 내가 지금 잃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점검하고 열정이 어디로 갔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멋지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3요를 점검하다 보면 최고로 멋진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고 계신 문자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BBS 불교 방송 우리는 도반입니다. 이 시간 진행해 천안 광덕사 수련 원장 선업 스님입니다. 네, 오늘은 꽃 소식으로 샵 2842가 치워지는 것 같습니다. 꽃들의 향연이란 말이 정말 크게 들어오는 그런 날인데요. 정말 제가 귀에라도 꽃을 꽂는다 그랬지. 3651님께서 스님 꿀벌 조심하셔요. 쏘일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쏘일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쏠지도 모르네요. 8507님은 스님 머리에 꽃 상상이 너무 되는데요. 오늘 하루 웃으면서 하루 보낼 것 같다고요. 그렇죠. 상상이 좀 되시죠. 해바라기라도 꽂으면 정말 상상이 되시죠. 아유 정말 상상만 해도 우리 도반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상만으로도 너무 재밌다고 이런 말씀 전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7141님께서는 향기를 찾아가는 것과 향기를 만들어 주위를 행복하게 함이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너무 멋진 말씀을 해오셨어요. 아유, 너무 멋집니다. 네. 그런데 5177님과 2190님의 문자는 참 대조가 되는데요.
2190님은 어제 아내와 절에 다녀온 길에 봄 향기가 가득한 쑥을 한 바구니 담아 오늘 쑥국 맛있게 네, 끓여서 드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부애를 정말 네, 보여주시는 2190님의 문자와 5177님의 문자는 스님 어제 남편은 혼자 꽃구경을 가더군요.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해서 저는 진짜 속상하고 정 떨어졌어요. 이게 정말 너무 대비가 좀 아유 5177님께는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190님 네. 두 분은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는데 5177님 거사님 네. 제발 꽃구경은 아내와 함께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방송 들으시면 5177님과 함께 어디 멋진 찻집 있잖아요. 찻집. 네. 이렇게 찻집에 가셔서 차담을 좀 나누시면서 멋진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될까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그 주말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서로 만남을 가졌군요. 오사미님은 남산에서 만덕월 보살님을 만나셨군요. 정말 향기로운 보살님이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네요. 서로가 또 서로를 이렇게 또 챙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서로 만나가지고요. 5827님도요. 아유, 오삼이 해명화 보살님도 향기로운 보살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 간에 또 만남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군요. 참 너무 멋지십니다. 다들. 아마 불교 방송 애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서로 이렇게 만날 기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참 너무 멋진 분들, 이런 행복한 관계 계속 잘 유지하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네. 9131님은 날씨가 너무 좋은데 병원에 입원해서 답답하시다고요. 꽃들이 만발한 거못 봐서 아쉽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정말 날씨 참 좋은데 병상에 또 계셔야 되니까 이 병원에 계신 모든 도반 여러분들 다 빨리 회복하시고 빨리빨리 건강해지셔서 정말 밖에 나와서 들판에서 이렇게 뛰고, 네, 그리고 꽃도 꽂아보고, 그리고 꽃으로, 네,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네, 저한테 그 목걸이도 만들어 주신다는 분도 계시는데, 네, 이렇게 서로 그렇게 지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9131님, 빨리, 빨리 건강 회복하셔서 정말 멋진 나날 행복하게 보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8185님의 사연도 참 안타까운데요. 사무실 앞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밤새 너무 큰 사고를 내고 아유, 어떤 분이 사고를 내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요. 이렇게 질문해 오셨습니다. 아유, 큰 사고를 내고 갔다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차를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는 편인데요. 한 달에 한두 번 사용하고 요새는 뭐 그냥 몇 년째 차가 그냥 서 있다시피 한데요. 차를 예전에 그물 뜨는 곳 앞에 즉물 뜨는 곳이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죠. 물을 이렇게 쭉 뜨는 곳이니까 약수터 같은 데잖아요. 거기 차를 쭉 대놓는데 저도 차를 이렇게 대놨더니 옆에를 쿡 박아놓고 가셨어요. 아직도 그 자국 그냥 있는데 옆에 쾅. 그래가지고 뭐 아유 어째 이런 일이 뭐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또한 번은 그 절에 차를 그 대놨는데도 그 앞에가 쾅 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좀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고 아 연락을 주시면 처리를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험들이 저도 있어서 8185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겠지만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빨리 이 마음을 아, 잘 정말 가라앉히시고 차부터 일단 빨리 수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수리도 수리지만 마음 수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수리한다고 해서 정말
공부를 하는 건데요. 마음 수리하는 공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천수경 앞에를 이렇게 해석도 하시잖아요.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무한대로 수리하라. 그래서 수리수리 마수리를 이렇게 또 말씀을 붙이셔가지고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경전을 통해서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고요. 또 고치고 무한대로 마음을 고치고 고쳐서 무한대로 마음을 고친다. 즉 정말 마음의 틀을 탁 이렇게 완전히 깨어서 환하고 멋진 정말 클린 그런 마음으로 무한 자애를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게 되면 아무래도 좀더 서로 간에 멋진 인생을 살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8185님의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다들 좀 응원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유, 115님께서 맞서지 말고 엄마같이 누이같이 주고 또 주면 언젠가는 눈덩이 사랑으로 되돌아온다는 이런 말씀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유, 너무 멋집니다. 2920님께서요. 신임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이 참 경상도는 역시 네 신임이 사시죠. 저 신임 맞습니다. 네 대구의 봄한기를 전해 오셨는데요. 수경지 도반님이시군요. 신임 네 대구의 봄한기를 전합니다. 이걸 경상도 말로 제가 잘 읽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잘못 읽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팔도의 모든 좋은 방언들을 해서 쭉 이렇게 읽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4836님. 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믿음을 내고, 그러다가 약점까지 다 하는 애틋한 도반이 되지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정말 서로 부부간에 서로 신뢰를 한다는 게참 쉽지 않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내고 또 아이가 생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간혹 가다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을 다시 되돌려서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었는가? 내가 조금 배려를 하지 못한 점은 없었는가? 거기다가 약점까지 상대 약점까지 다 이렇게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애틋함으로 전환시켜서 그 부족한 부분을 또 살그머니 채워주는 그런 정성. 4836님께서 배우자의 약점까지도 애틋하게 안아주시는 이런 마음이야말로 이것이 자애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자애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배우자의 아픔까지도 정말 이렇게 안아주시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무한 사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친밀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더불어 하게 되는데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상대방을 회복시키고 상대를 돕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능력을 온전히 쓸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정말 행복을 증진시키는 그런 좋은 요소, 자애관, 그것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정이라는 말 있잖아요. 사람 사는 정이다. 정말 친밀감이야말로 사람 사는 정인데요. 물론 우리의 정은 친밀감보다도 훨씬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감사합니다.